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재난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이 죄악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롯의 때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온갖 죄악이 소돔성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하늘에서 불로 태우셨습니다. 역시 자연재앙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마치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온통 세상 죄로 뒤덮여 있습니다. 시커먼 죄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한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자연재앙은 태풍이 오고 또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지 않고 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재앙입니다. 온갖 전염병이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전염병을 기억하면 사스, 메르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땅은 다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물도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때론 이런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분명히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망해가는 사람을 다시 흥하게 만드시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원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죄악에 가득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너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늘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의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6일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첫 마디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고 때를 말씀하십니다. 비는 갈증을 만난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갈증이 없으면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게 추수 기한이 어떤 것입니까? 추수는 소득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수확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제6일째 날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날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6일째 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복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늘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이 막혀버립니다. 물리쳐버립니다. 오던 축복을 걷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의 허물이 이것들을 물리쳐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데 허물 때문에 누구 허물입니까? 바로 나의 허물이 이 허물은 죄를 말씀합니다. 너희 죄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이 이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복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부부의 복 많은 복을 우리가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이 너에게 가는 것들을 물리쳐버렸다 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너로부터 문제가 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허물, 이 죄가 내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물리쳐버리고 이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재물이 막혀버립니다. 건강의 축복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아무도 이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도대체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물리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는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희가 필요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잖아.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불러도 너는 듣기 싫어하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너는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등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하고 손잡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밌어요. 내가 먼저 손면 내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나하고 손잡고 가자. 그런데 손을 펴서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길로 향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등 뒤에 버려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해버립니다. 이 멸시했다는 것은 무시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을 믿고 내 세상에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는 너 힘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대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에게 다가오는 쉴 사이 없이 계속되는 이 재앙을 너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재앙을 만날 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웃을 것이야. 너 힘으로 살아보아라.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웃으시고 비웃으시다는 이 말씀은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이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리니 근심과 슬픔이 있으리라. 결국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막혀버리고 내게 오던 이 축복이 물러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것을 걷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0절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헌신짝을 내던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성경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넘어진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버리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네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세상 소리 듣기 좋아하고 세상 지식, 세상 철학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늘 말만 앞세웁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물리쳤으며 너희 죄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이 막아져 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감히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다음같이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히 저희가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단하다. 그 말씀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우리 화강 교회 가족 한 분에게 제가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 대단히 온순하고 대단히 점잖은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난폭한 사람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자신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정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세 드신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짓누르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폭발합니다.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때로는 살벌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 자칫 잘못 던지면 그 입에서 폭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고 종식되기를 우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가정에서 또 국가적으로 자연에서 오는 이런 재앙이 닥쳐오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을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를 위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이해하는, 희생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는 지금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모데후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말다툼을 하게 되면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듣는 자들이 망하리라. 실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분명 세상 속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가정에서 다투고 싸울 때 부부의 이 다툼 속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눈에는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가질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이 실족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소문이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알려질 때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영혼이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깨집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이 아가페 사랑을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을 닮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라.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이 내용이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신의 성품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덕이 있으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오늘 이런 분들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서실 때, 나이 80대 된 모세를 서실 때 어떻게 서셨습니까? 이 사람 능력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보셨나요? 나이 80입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양치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난 온유한 사람이라 바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팍팍한 생활, 더 쪼들리는 생활일수록 아가피 사랑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리고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 이어서 베드로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가피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너는 어떤 능력, 어떤 지식, 어떤 지혜, 어떤 권력, 어떤 명예를 아무리 떠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천하의 영웅 호걸이 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가페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막혀있던 것들,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다가 물리쳐버린, 그것을 걷어버리신 이 축복이 회복되는 길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은 곧 주님의 가족이 계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오늘 항상 이해와 서로 관용하며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이 아름다운 아가피 사랑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